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차관 임상준입니다. 오늘 정부는 강원 도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합니다. 금일 토론회에는 강원 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산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합니다. 먼저 강원을 디지털, 바이오 등 새로운 첨단 산업 기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3,600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에 국내 최초의 무탄소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인공지능의 보고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서버를 가동함에 따라 냉방에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연평균 7도씨의 수온을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를 데이터 센터의 냉방 에너지로 활용하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수력발전, 수상 태양광과 함께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완료하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산업 테스트 베드, 물 에너지 산업 시설을 조성해 강원도를 세계적인 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7,300여 개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춘천을 우리나라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 연구, 주거, 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춘천은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의지와 역량이 높고 앵커기업이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 점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기업 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혁신파크 조성 시에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 원의 경제 효과가 전망됩니다. 강원이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태동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첨단 분야, 신제품 서비스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 인증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됩니다. 현재 강원도가 보건 의료 데이터 분야의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임상 지원 등을 통해 AI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 기업을 한 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기술 개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원을 미래 수소 에너지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정부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 걸쳐 특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가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액화수소는 대용량 저장 운송이 가능하고 더 안전하지만 저장 운송과 관련한 핵심 소재와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핵심 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강원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 강원을 고품격 산악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림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강원은 고규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림의 효율적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만, 구기림이 강원 산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악관광시설 설치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안에 포함된 구기림의 경우 준보존 구기림으로 전환하여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자연환경은 보존하면서 지역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선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 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가리왕산은 올림픽 이후 정선의 관광 명소로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이용하는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가리왕산의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인 활용 등 산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가리왕산 산림형 정원 등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강원권의 첫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등 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춘천 지역의 전투는 6.25 전쟁 초기 남하하던 북한군을 저지함으로써 한강 방어선 구축의 교두보가 된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강원은 7.27 정전 협정 직전까지 포성이 멈추지 않은 역사를 지닌 지역인 만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선열들의 소중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횡성 호국원을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고 올해 안에 춘천 6.25 참전 유공자 기념탑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에 보훈 기념 시설을 건립하여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셋째, 도민들이 행복한 강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기준을 혁신하여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그간에는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만 CT, MRI 등 고가 특수 의료 장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소규모 시군 지역은 병원의 병상 수가 적어서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행 규칙의 한계와 특수 의료 장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대도시의 병원,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한 고난도 정밀 진료를 소규모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 지역의 의료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합니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강원의 대표적인 석탄 광산인 태백의 장성광업소,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내년까지 차례로 문을 닫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 광물 찌꺼기 등 석탄 경석이 다량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석탄 경석이 경량 골재, 투수블럭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멸 위기에 폐광 지역 신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19번째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강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고 민생을 살리는 섬세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힘 있는 강원을 만들어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